저는 올해 만 34살 별하라라고 합니다. 건강한 남자이며 저에게는 2살 위 연상의 아내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 만 4세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는 막내 아들을 두었답니다. 이곳에 제보하려는 이 글은 제가 겪은 실화이며 살아가며 조금씩 흐트려진 기억을 최대한 왜곡 없이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제가 7살 되던 무렵부터 시작하여 작년 2019년까지 이야기를 이곳에 쓰고자 합니다. 형아, 제5부. 나의 그녀는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던 중 방학 기간 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다. 그런 똑똑하고 예쁘고 잘난 여학생을 나는 내 애인으로 삼게 되었고,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국방의 음모. 물론 나는 예외였다. 부모 공양을 핑계로 면제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태권도 16년, 복싱 4년, 유도 3년을 수련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 왜 군대를 피한단 말인가. 당당히 05년도 2기 검은벨의 시험에 응시했지만 정신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다. 전날 친구들과의 과음으로 인해 1.5km 달리기를 5분 10초에 들어오게 되어 결국 탈락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통 5분 30초 이내면 특급이다. 특급, 1급, 2급 등으로 나뉜 체력 등급 중 최상위 등급. 팔굽혀 펴기 1분간 120개, 잇몸 일으키기 1분간 110개, 턱걸이 30개, 산항 들고 뛰기 등등 모든 체력 검정 수준을 올 특으로 받았으나 이곳은 괴물천지다. 전국대회 육상선수 출신, 복싱 아마추어 신인왕 출신,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등등 몸을 업삼아 살아온 대부분은 이곳으로 모였고, 나는 달리기에서 평균 4분 55초라는 시간보다 뒤처져서 우선 선발 윤회에서 제외되어 불합격되었다. 이때 당시 군 간부 지원율이 어마어마했었다. 약간 실망한 나는 일반 병으로 자원 입대하였고, 입대 후 첫 휴가 때 아내와 결혼식을 하였다. 중간중간 애타게 면회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 내가 병장 3개월차 접어들었을 때 청천 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야, 국주야. 네 성이 사준 나주집이 네 아버지가 담보로 잡았다가 망해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생겼다. 어찌냐? 아이, 그럼 민주 어디서 지내고 있는데? 민주도 지금 급하게 방 알아보고 있는데 광주 신가동 쪽에 아는 사람 있어서 클로 이사갈란갑더라. 썩을 놈의 인간이 막내놈 살 집도 없애버리네. 아이고. 엄마, 걱정 마소. 엄마는 일단 엄마만 신경 쓰고 민주는 내가 꼭 데려갈게. 나는 군복무 중 청원휴가를 신청하고 아내 민주를 만나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이는 어머니에게 전해받은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그저 한숨만 나왔다. 그녀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대학도 자퇴하고 오로지 내 뒷바라지를 위해 나서준 천사 같은 아내였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면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부대 복귀 후 행정반. 병장, 국주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오냐, 고병장 들어와라. 충성! 회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래, 마음고생 심했지. 정리 좀 됐나? 정리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 아휴, 마음이 많이 힘들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시간 정적이 흘렀고 보급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고병장아, 네가 지금 대화하는 걸 보니까 사실을 한 가지 못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네 믿고 얘기해도 되겠나? 아,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민주 씨가 임신한 거 알았나? 네? 그게 네 장병 정기 휴가 때 그때 아가 생겼는가 보더라. 그래서 청원 휴가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 왔었다.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허락해 주려고 했지. 그런데 네 병장 정기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준다고 비밀로 했던 거다. 아, 좋은 일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들뜨고 신났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내게도 내 아이가 태어난다니. 내게도 이제 내 가족이 생기는 건가? 행복했다.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쁨마저 들었다. 그때 민주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알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내 지금 말해줄 테니까 네 내가 믿고 말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듣거라. 네? 이 좋은 일에 제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낙태되었단다. 네? 아니, 애가 임신이 이제 됐는데 이제는 애가 낙태되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 미안하다. 진정하고 들어라. 이게 무슨... 씨발...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씨발... 3개월... 3개월 남았다... 오자마자 힘들겠지만... 네 돈도 없는 건 내 다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급관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한 장 꺼내었다. 민주 씨가 사실 지금 집 구하는 것도 힘들고 몸도 정상이 아니어서 먹는 것도 힘들기다. 이걸로 집 보증금도 넣고 먹을 것도 잔뜩 사놓고 옆에 있어주다 온나? 열흘이면 되겠나? 보호관님, 제가 이걸 염치없게 쓴다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마, 네 이거 당장 갚으란 거 아니다. 아, 먹고 살만해지고 주변 돌아볼 일 생겼을 때 마이도 말고 딱 100만 갚아라. 대신 네 내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면서 아 나라는 사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알았나?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아, 이등병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휴, 잘 참고 지금까지 와준 것도 고마운데 아이고, 일이 병장 때 터지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윤아는 궁복무 중이던 충북 신림면에서 주덕역으로 향한 뒤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몇 번 환승한 뒤 광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녀가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쌀을 지어 먹을 냄비 그릇, 흔한 전기밥솥도 없어서 생쌀을 검은 봉지에 담아두고 물컵에 쌀을 불려 그걸 조금씩 입에 넣고 깨먹고 있는 그 모습은 내 눈을 파버리고 싶었다. 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었으니 아이가 생을 달리한 것까지 한순간 이해가 되었다. 민주야, 나왔어. 자기야, 자기야.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나온 나를 향해 내 품에 파고든 민주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보급관님께 받은 카드를 들고 현금 인출기로 간 뒤 500만 원을 찾았다. 감히 겁도 없이 긁어대기 시작했다. 가까운 원룸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계약한 뒤 전자매장에 가서 전기밥솥부터 숟가락, 젓가락 등등 일상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였다. 그렇게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게 되었고 나는 부대로 복귀하였다.
그래, 잘 다녀왔나? 충성! 휴가 복귀했습니다. 마, 네 아주 신나게 쓰고 왔대. 민주 씨는 넉넉히 하드나? 염치 없지만 넉넉히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 됐다, 됐어. 이제 돌아가 봐라.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이. 그렇게 짧은 대화 후 소대를 복귀시키려던 보급관을 향해 나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보급관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부사관에 지원하겠습니다. 진짜가? 네, 진심입니다. 그때 당시 병장, 즉 만기에 가까운 병이 간부에 지원하여 임관하게 될 시 일시불로 받게 되는 금액만 1,000,000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 나는 이 돈을 통해 빚을 갚고 사랑하는 아내를 군 간부 영예 숙소에서 함께 지낼 것을 예상하는 등 여러 생각을 한 뒤 지원 신청하게 되었다. 니, 이제 두 달 남았다. 아니, 그거 알고 하는 소리가? 후회 안 합니다. 마, 니 현역병 간부 인간시 주는 위로금 때문에 지원한 거 아니지? 아, 나 진짜 이 새끼가. 나 그렇게까지 돈 급하게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받은 돈 100만원이라고 말뚝 박았는데 니 귀에 좆받고 내 말 무시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보급관은 쌍욕을 하며 내 의지를 꺾고자 했지만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급관을 설득하였고, 그달 말 때마침 있던 간부 인관시험에 합격 후 육군 부사관학교를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지내는 수개월과 주특기 교육을 포함한 총 6개월간 나는 미친 듯이 공부하였고 상위 성적을 수료하여 A급 간부로 임관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중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자식이 군간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은 아직도 내 앨범 속 추억 한켠에서 함께하고 있다. 하사로 임관하고 나서도 군복무가 수월하진 않았다. 하사 시절에는 부대 적응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임무 등으로 숙소가 영외에 있는 기혼자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는 날보다 병영 내 인원들과 함께 동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이 먼 곳 타지까지 아내를 데려와 또다시 홀로 두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힘들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두 번째로 잉태된 아이는 외로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까? 또다시 우리의 품을 떠났다. 이후 나는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삶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듯 무감정해져갔으며 매우 전투적이고 교과서적인 간부가 되어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사단 신교대에서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단장 표창과 군단장 표창, FTC 최우수 중대 표창 등을 수여하게 되며 퀄리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다. 2010년 중사 진급식 날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우리 애기가 5주째래. 진짜? 여보 고생했어. 우리 이번엔 우리 아이 정말 잘 지켜내서 세상에서 함께하자. 꼭. 응. 내가 더 노력할게 여보. 아니야. 함께 많이 못 있어줘서 내가 더 미안해. 사랑해. 아마 이 시기쯤이었을 것이다. 꿈에 백구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 깊은 산속 어둡고 어두운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방을 더듬거리며 땅바닥을 손으로 짚어가며 무의식적으로 길이라 생각되는 곳을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멀리서 하얀 빗덩어리가 날 향해 다가왔다. 점점 휜 빛이 다가오는 걸 보았더니 백구였다. 백구의 뒤에서는 둘째 형이던 한주 형이 나타났다. 형. 한주 형. 아따, 쬐깐한 놈이 고생 많이 했지? 형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 이제 형들이 봐줄란께 걱정 말고 건강해라. 어? 형, 무슨 말이야? 함께 한다니. 어? 형! 사방은 다시금 어두워졌으나 백구가 내 바짓단을 입에 물고 흰 빛이 있던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엔 사방이 꽃으로 둘러싸인 넓은 숲에 꽃으로 된 집이 있었다.
딱 한두 사람 살기 좋은 집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아니다. 네? 이 녀석이 길을 잘못 데려왔구나. 어이! 저리 데려가거라. 그때 백구가 낑낑대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금 옆으로 날 데려갔다. 그곳엔 온갖 피칠갑을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날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난 그래도 그 당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던 신병들을 가르치던 교관이었다. 자연스럽게 대검술로 나를 향해 달려오던 녀석의 목을 베어내고 찌르고 힘줄을 끌어나갔다. 그렇게 세 명을 꺾고 자르고 베어나갔고 그 머리를 뽑아들고 나아가고 나아갔다. 그러자 뒤에 있던 잡졸로 보이던 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꿈속에서 나는 그 세 명의 머리를 땅에 파묻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 희한한 꿈이네. 요상한 꿈자리에 뒤숭숭하기도 하였지만 다음 신병 교육들을 위한 연구 강의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 그날 밤도 밤새워 강의할 내용을 연습, 강의 내용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는 간혹 데자뷰 현상을 겪게 되었다.